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더빙 메이크업으로 초간단한 썸머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쿨한 컬러톤에 보송한 피부 표현이 포인트인 오늘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펄 베이스로 피부에 광택감을 더해줄게요. 이 제품은 광택감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은은한 홀로그램 느낌의 펄감이 있는 펄 베이스예요. 저는 얼굴에 골고루 올려준 다음 손으로 펴발랐어요. 퍼프로 발라도 되고 브러쉬로 펴발라도 되는데 저는 간편하게 그냥 손을 사용했어요. 손으로 슥슥 펴발라도 뭉치지 않고 쫀득하게 올라가서 굳이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은은한 광택감이 느껴지시나요? 톡톡톡 두드려서 밀착시켜서 마무리했어요. 바로 쿠션을 얹어줄게요. 이 제품은 제가 여름마다 정말 잘 사용하는 제품인데 커버력도 높고 보송한 마무리감에 지속력도 짱짱해요. 한여름 습하고 더운 날씨에도 잘 무너지지 않아서 여름 쿠션으로 진짜 최고예요. 저는 내장된 쿠션 퍼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쿠션을 뭉치지 않고 고르게 얇게 잘 펴발라줘요. 얼굴 전체에 잘 펴발라준 다음 언더와 코 밑, 그리고 남은 걸로 눈두덩까지 눌러서 커버해줍니다. 쿠션이 커버력이 높아서 굳이 컨실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오늘은 피부 상태가 안 좋아서 한번더 커버를 해줄게요. 다크서클과 뾰루지, 코 밑과 입가에 얇게 얹어준 다음 쿠션 퍼프로 살살 눌러서 펴줍니다. 이때 팡팡 두드리거나 밀지 않고 경계 부분만 살짝 펴준다는 느낌으로 진짜 살살 터치해야 커버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컬러가 약간 노랗긴 한데 얇게 발리면서 커버력이 높아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뽀송하게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이 제품은 포렌주의 이번 여름 리미티드 제품으로 포렌주의 상징인 고양이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요. 뽀송한 피부 표현을 위해 퍼프로 발라줄 거예요. 퍼프의 내용물을 전체적으로 묻힌 다음에 퍼프를 접어서 골고루 퍼지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뭉치지 않게 고르게 파우더 처리를 할수 있어요. 스모키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눈가부터 뽀송하게 눌러줍니다. 손가락으로 쓸었을 때 매끈할 정도로 뽀송해야 어두운 컬러도 블렌딩이 쉬워요. 그리고 이마와 얼굴도 전체적으로 꾹꾹 눌러서 파우더 처리를 해줍니다. 이때도 팡팡 치지 않고 꾹꾹 눌러야 베이스가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퍼프를 반 접어서 언더와 코 옆도 꼼꼼하게 파우더 처리를 해줍니다. 이 제품은 향도 좋은데 입자도 고와서 시간이 지나도 뭉치거나 들뜨지가 않더라고요. 눈썹을 그려줄게요. 스크럴 브러쉬로 눈썹을 빗어준 후 그레이 브라운 컬러 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줍니다. 오늘은 눈썹 산이 살아있고 긴 눈썹으로 그려봤어요. 눈썹은 꼬리부터 그린 다음 앞은 연하게 그려주고 빈 곳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스크럴 브러쉬로 앞머리를 한번 빗어서 풀어주면 눈썹도 완성. 눈썹을 완성했으니 얼굴 윤곽을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 밝은 컬러 두 가지를 믹스해서 콧대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눈썹 앞부터 눈 앞머리 있는 곳까지 뼈대를 따라서 슥슥 그어주면 돼요. 콧대는 최대한 일자로 쳐서 코가 높아 보이게 해주고 코끝도 살짝 음영을 주어서 짧아 보이게 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컬러를 믹스해서 방금 전에 넣었던 음영보다 조금 좁게 한 번 더 넣어줬어요. 이렇게 단계별로 음영을 넣으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만큼 섬세하게 그림자를 만들 수 있어요.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는 아이홀까지 한번 쓸어서 자연스러운 음영감을 넣어줍니다. 네 컬러를 모두 믹스해서 얼굴 외곽 음영을 넣어줄게요. 먼저 턱선을 따라서 3, 4번 정도 그어준 다음에 앞뒤로 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턱선이 가장 진하고 앞뒤로 흐려져서 진짜 그림자 같아 보여요. 그리고 브러쉬에 남은 양이 거의 없을 때 정면을 보면서 원하는 부분까지 쉐딩을 끌어와주면 쉐딩도 완성. 섀도우는 딱두 가지 컬러로 완성할 거예요. 이 제품은 포렌주의 섀도우 듀오로 스모키에 사용하기 딱 좋은 컬러감이더라고요. 먼저 왼쪽 은은한 펄감이 있는 브라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납작한 브러쉬로 속눈썹 라인에 아이라인을 그리듯 그려준 다음 위쪽으로 살살 블렌딩하면 쉽게 뭉치지 않게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컬러는 각도에 따라 회갈색으로 보이기도 베이지 브라운으로 보이기도 해서 되게 오묘해서 예뻐요. 눈을 떴을 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쌍꺼풀 두 배 정도 높이까지 블렌딩했어요. 남은 양으로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쓱쓱 쓸어서 음영을 넣어줍니다. 오른쪽 회색빛이 감도는 푸른색 컬러로 포인트 음영을 넣어줄게요. 아까보다 작은 브러쉬로 속눈썹 라인을 따라 그어준 다음에 쌍꺼풀 라인까지만 블렌딩해줍니다. 눈 끝과 앞부분에는 여러 번 터치해서 조금 더 진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언더 삼각존도 여러 번 터치해서 컬러를 넣어줍니다. 아까 사용한 노즈 쉐딩 브러쉬로 경계를 풀어서 마무리 블렌딩까지 해줄게요.
블랙 컬러 펜슬 타입 젤 라이너로 점막을 꼼꼼하게 채운 뒤 눈 앞머리와 꼬리를 도톰하고 길게 빼줍니다. 이 제품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인데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있던 건지 말라버렸더라고요. 저는 그리기 쉬운 펜슬 타입을 선택했는데 굳이 펜슬이 아니라 뭐 붓펜 타입이나 리퀴드 타입으로 그래도 상관없어요. 언더 점막은 채우지 않고 눈 앞머리를 뾰족하게 해서 트임 효과를 주고 눈이 좀 더 날렵해 보이게 해줬어요.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준 다음에 마스카라를 할게요. 이 제품은 한쪽은 빗타입, 한쪽은 브러쉬 타입인 듀얼 마스카라로 마스카라액이 굉장히 묽은 편이에요. 저는 먼저 빗타입으로 속눈썹을 빗어준 후 브러쉬 타입으로 지그재그로 마스카라를 해서 속눈썹을 강조했어요. 묽은 타입으로 뭉침 없이 깔끔하게 올라가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아요. 워터프루프로 픽스되고 나면 진짜 딱 고정되어서 번지지도 않더라고요. 언더는 빗타입으로 살살 빗어서 또렷하게 해줬어요. 블러셔는 쿨한 딸기우유빛 핑크 컬러로 선택했어요. 이 제품은 전에 겟레디에서도 전 색상 다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말랑한 젤 타입으로 촉촉하고 풀링감 있게 발리면서 마무리감은 뽀송하게 픽스되는 제품이에요. 픽스된 후에는 억지로 지우지 않는 이상 계속 붙어있어서 지속력도 진짜 오래가고 색감도 너무 예뻐요. 마찬가지로 여름에 쓰기에 딱 좋은 제품이에요. 오늘 립은 쿨한 보랏빛이 감도는 핑크 컬러의 보송한 립 제품을 선택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 사용감이나 마무리나 향이나 다 그냥 전화 무난한데 색감이 예쁘고 컬러가 굉장히 다양해서 선택하기 좋더라고요. 먼저 입술 전체에 얹어주고 손으로 블렌딩 해준 다음 한 번 더 얹어서 색감을 더해줬어요. 오늘은 뽀송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하이라이터는 따로 해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도 완성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